안녕하세요. 소리아의 노시자입니다. 오늘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핫한 제품인 이어맨사의 투라도트 DAC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투라도트는 오디오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주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소스에서 나오는 신호를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사운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. 특히 고해상도 오디오 파일을 완벽하게 지원해줍니다. 이 작은 기기 안에는 ESS 사브레 9038 QTM DAC 칩이 들어가 있고요. 낮은 왜곡과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자랑하고 있으며 정말 깨끗하고 정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MK 파일을 재생한다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이 아시는 타이달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. 거기서 마스터 음질의 음원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재생하는 걸로 유명한데요. 이만한 가격대 사실 이만한 대안이 없을 정도입니다. 이 첫 번째 보이는 입력 단자는 아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고요. 특히 이 블루투스는 APTX HD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. 무선으로도 이제 고품질 음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USB B 타입 단자는요. PC 파일 하실 때 쓰는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토스하고 코엑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옵티컬 코엑셜 단자인데 이제 디지털 입력이 가능한 입력 단자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라인아웃은 아날로그 출력 단자고요. 밸런스는 4.3mm 그 밸런스 출력 단자입니다. 요거는 이제 밸런스를 통해서 외부 기기를 연결할 때 쓰는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일단 헤드폰 단자가 없어요. 왜 이게 없냐면은 별도로 그 이어맨사에서 나오는 그 CH앰프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CH앰프에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은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장치예요. 그래서 만약에 헤드폰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CH앰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액티브 스피커는 연결이 가능한데요. 일단은 단지 볼륨단이 있어야겠죠. 이 제품은 볼륨단이 별도로 있진 않고요.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에서 이제 볼륨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게임기하고 연결을 하시려면은 옵티컬 출력을 통해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광입력에다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 윙앰프는 기본적으로 USB DAC 입력 장치가 없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PC 파일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투라드토를 USB로 연결을 하시고 아날로그를 통해서 윙앰프 연결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 이제 국내 안전 인증된 아댑터 하고요.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입할 때 들어오는 이제 아댑터 두 개가 있는데요. 그 주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안전 인증 때문에 그래요. 혹시나 전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 그 수입할 때 들어오는 그 아댑터 대신 국내에 안전 인증된 아댑터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간단하게 이 트레드토 제품을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.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제품을 원래 가격대가 100만원대 초반에 판매했던 제품을 수입원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저렴하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평이 되게 좋았던 제품이에요.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좋은 성능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소리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